가우디는 태어난 레우스에서 가톨릭 문화를, 어린 시절을 보낸 타라고나와 포블레트 수도원에선 헬레니즘 문화와 로마네스크 양식을 배웠는데요. 어린 가우디에게 영향을 준 세 곳을 뒤로하고 가우디가 건축가의 길을 가길 바란 아버지의 바람으로 가우디는 바르셀로나로 유학을 오게 됩니다. 이곳 바르셀로나는 가우디가 본격적으로 건축을 공부하고 건축가로 이름을 알린 곳인데요. 아운 씨, 당시에 바르셀로나는 어떤 곳이었나요? 16살 가우디가 유학을 온 곳이 바로 이곳 바르셀로나입니다. 그리고 바르셀로나에서 가장 중요한 카탈루냐 광장 안에 제가 있는데요. 이곳은 그때 당시에도 스페인에서 가장 큰 제1의 경제 도시로 수도였던 마드리드와는 상반된 모습을 갖추고 있었죠. 도시의 색깔은 당시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는지를 보면 손쉽게 알 수가 있는데요. 마드리드는 왕을 지지하는 전통파가 중심 세력이었고 위치 또한 스페인의 내륙의 중앙에 있다 보니 산업화에는 적합하지 않았죠. 이에 전통파들은 자신들의 위치를 고수하기 위해 새로운 것, 즉 변화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반면에 카탈루냐는 대대로 서지중해 중심의 위치에 가장 먼저 산업화를 추진할 수 있었고 덕분에 사업에 성공한 부르주아 계층들이 바르셀로나의 중심 세력이 되었죠. 부르주아들은 자신들의 성공을 눈으로 보여주기 위한 수단으로 대규모 공공건축을 진행을 했고 그때 그들을 위한 새로운 양식의 예술이 탄생하게 되는데 바로 까탈란 모더니즘입니다. 그리고 그 정수에 우리의 가우디가 있었죠. 그러니 1868년도에 가우디가 마드리드로 유학을 갔다면 지금과도 같은 독보적인 건축물을 보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다행히 가우디는 바르셀로나로 유학을 왔고 가우디뿐만 아니라 수많은 건축가, 예술가들은 트렌드를 선도하는 곳이 곧 경쟁력이다 라고 여겼던 부르주아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모습의 바르셀로나로 탈바꿈시켜버렸죠. 가우디가 건축가로서 활동하던 당시에 유럽의 건축은 기능과 실용을 중시하는 근대 건축으로 전환되고 있었던 시기였는데요. 하지만 이 시기에 가우디는 시르를 따르지 않는 자신만의 독창적인 건축 양식을 창조하면서 건축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이후 가우디는 카탈루냐 모더니즘 건축을 대표하는 건축가로 손꼽히게 됩니다. 그가 남긴 건축물 중 7개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고 가우디는 건축을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카탈루냐 최고의 고딕 양식 성당이라는 칭송을 받는 산타 마리아 델 마르 성당. 바르셀로나에 살던 시절 가우디는 이 성당에도 자주 들렀다고 하는데요. 전통적인 고딕 양식의 산타 마리아 델 마르 성당의 모습을 보며 가우디는 어떤 생각을 떠올렸을까요? 고딕 양식과 아르누보 양식을 결합한 가우디의 독창적인 건축 양식의 시작점은 바로 이곳이 아니었을까요? 산타마리아 델 마르 성당을 보시면 화려한 장식이 아닌 단단한 요새 형태로 만들어 놓은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좀 더 눈여겨보시면 좋은 것은 성당의 정문을 보게 되시면 성당 정문에 돌을 지고 이고 가는 사람들의 장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예수님 뒤로 보이는 저 돌들은 실제로 인부들이 몬주익산에서 몇 시간 동안 돌을 지고 직접 날아가면서 그들의 노동력과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죠. 산타마리아 델 마르 성당에서 자음화 광장으로 이동했습니다. 로마 시대 때부터 포럼이 있었던 곳으로 바르셀로나에서 가장 오래된 장소입니다. 포블레트 수도원 성당에 묻힌 자우마 1세의 이름을 딴 장소로 그만큼 카탈루냐 사람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곳인데요. 바르셀로나 무역을 활발히 하고 로마법을 도입해서 현재 바르셀로나를 이룬 도시화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죠. 그래서 자우마 광장은 정치적으로도 상징적인 곳으로 현재는 카탈루냐 주청사와 바르셀로나 시청사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가우디가 건축가가 되어 리베라 지역에서 자우마 광장 쪽으로 이사를 오면서 건축가로서의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게 된 의미 있는 장소입니다.